이 친구는 이제 한 10살 된 친구예요. 야, 10살 된 친구예요? 네, 저희 사장님 올챙이 때부터 키운 친구고요. 덩치 진짜 크다. 이제 주위를 삼았죠. 야. 야, 좀 이따 사장님한테 또 한 대 맞으신 거 아니에요? 아, 아닙니다. 헐. 파톡. 자, 안녕하세요, 김군입니다. 오늘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예고드렸던 이제 비바리움 성지 더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사실 저번주에 촬영 왔었는데요.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야기하다 촬영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주일 만에 제 촬영을 왔어요, 지금. 와, 뒤질 것 같습니다, 진짜. 자, 사장님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끝인가요, 소개? 안녕하세요, 더덴입니다. 인사해. 울려 신이에요. 헐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제 더덴 노예고요. 일종의 약간 좀 계약 같은 게 잡혀 있어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. 와, 살아있네요, 멘트. 뭐 간단하게 샵 한번 구경 좀 한번 시켜주실래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예. 여기 입구부터 풀떼기가 겁나게 많네요, 진짜. 무슨 풀이죠? 아, 이 식물 이제 브로멜리아드라고 해가지고. 아, 브로멜리아드. 그 비바리움의 꽃이라고 합니다. 초형 프록들이 알 낳는 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개구리들 알 낳는 산란용으로 네. 쓰고 있다고요? 자연의 물탱크라고 합니다. 오, 자연의 물탱크. 네, 맞습니다. 야, 멘트 살아있네요, 이거. 싸 파인애플 밭 같은 느낌이. 파인애플 맞습니다. 아, 파인애플이에요? 네, 파인애플과 식물 맞습니다. 와, 진짜예요? 와, 저 드립 친구였는데. 거의 이끼 축양한 거 아니고요? 아, 여기 이끼들. 보시면 아직 축양 중인 건데 이렇게 조금 넣었다가 점점 퍼지는 걸 기다린 다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입구에 또 비바가 진짜 멋지네요, 이거. 이거 민재 씨가 직접 만드신 건가요? 아, 네, 맞습니다. 대신 이건 이제 저희가 팔루다리움 만든 건데. 아, 팔루다리움. 며칠 전에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롯데타워 가가지고 저희가. 네네네. 거의 시원한 거군요. 유형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. 근데 여기 사는 생물이 진짜 이런 애들인가요? 아, 네, 있습니다. 여기 뱀파이어 크랩 같은 게 지금 치어를 나와가지고 이제 새벽에 움직이거든요. 아, 보통 이제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 숨어 있고요. 아, 뱀파이어 크랩 지금 바로 여기 나왔네요. 어, 진짜요? 얘들 네. 얼굴 보기 어렵던데? 이쪽쯤 가면 지금. 아, 저기 구석에. 네. 아, 그냥 안 찍을게요. 네. 저기 안에 들어있어요. 사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신나게 설명하고 있는데. 관리하러 갔다 왔어요. 아, 관리하러 갔다 왔어요? 아, 근데 그 계속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비바리움 천재가 여기 있어서 제가 아니, 여기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. 어, 그래도 사장님이신데. 사장님은 뭐 하시는 건가요? 사장님 월급을 주십니다. 야, 매트 살아있네. 이쪽 이제 저희가 밀고 있는 레파시 사료들. 아, 레파시. 기본적 클래식부터 해가지고 요즘 이제 맛이 다양하게 나와가지고. 네, 일단 뭐 이건 PR 같으니까 바로 네, 넘어갈게요. 아, 그냥. 비바리움 하면은 확실히 이런 유목이라는 거 이제 부자재 같은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. 야, 이거 샵 사장님들이 이거 보면 정말 군침흘릴 듯한 이 코르크 튜브가 이렇게 대량으로 있네요. 어우. 자루를 하나 챙겨올 걸 그랬네. 와, 여기 또 비바가. 네, 정글 플랜츠들 위주로 있고요. 필로덴드론하고 이제 아기 정구리끼 하이그레. 아, 깨구리가 있네요. 네, 있습니다. 이 친구 이제 아기 때부터 키운 친구인데요. 다리가 호랑이 다리예요. 와, 오, 그래서 타이거 렉. 타이거 렉, 몽키 프록. 야, 이쁘다, 깨구리. 이게 비바랑 깨구리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,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. 네. 민재 씨가 거의 사장님 같은데요, 지금. 아, 아닙니다. 사장님 어디 갔지? 아, 밑에도 또 풀떼기가 있네요. 와, 진짜 비바샵 아니랄까봐 풀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와, 이쯤에서 잠시 구독자 질문 한번 할게요. 이게 구독자 파공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비바리움에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. 어릴 때 처음 들어간 식장에서 저한테 도심 속 정글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맞는 컨텐츠를 찾아보러 가셔가지고 딱 보니까 비바리움이 딱 나오더라고. 비바리움을 이제 스스로 공부하게 됐는데 네. 계속 이제 실패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계속 만들게 되더라고요. 아, 그렇게 아. 시작하겠습니다. 그럼 그 매력은 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자연과 함께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나돌다니면은 풀을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. 이런 정글 플랜트나 아니면 이제 유목하고 식물들 어울려지면 좀 자연의 한 풍경 같아요. 가지고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그 느낌 있잖아요. 네, 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걸 찾을 네. 수 있어가지고 엄청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. 야, 이런 거 제작하시는데 얼마나 소요되시나요? 빠르게 하면은 한 3일 안에 완성할 경우도 있고요. 제작한다 끝난 게 아니지 네. 식물들이 퍼지고 이제 자라나는데 시간 좀 많이 걸려요. 아, 식물들이 자라나는데 시간이 네, 그것까지 완성이라서요. 결국 비바리움 완성한 거는 시간이에요, 사람이 아니라. 이게 뭔가 좀 철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간 답변인데 진짜 멋지네요. 아. 와, 근데 여기 파충류 찍으러 왔는데 완전히 그냥 식물원 찍으러 온 기분인데? 옆에 보시면 이제 동물들이 들어있고요. 아, 여기 동물이 있습니까? 여기 이제 머닝게코라고 해가지고 생물이 있어요? 네, 있습니다. 있다고요? 예, 밤에만 움직여가지고 불이 다 꺼지면 나올 거예요, 친구들. 야, 조정하네. 오늘 진짜 생물 찍을 수 있는 건가요? 아, 여기도 비바가 있고 여기도 비바가. 이 친구들 같은 이제 레드아이 트리프록이라고 하는데 오, 진짜. 아, 레드아이 이름에 걸맞게 진짜 눈이 새빨갛네요. 그 옆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파란색이 올라와가지고 엄청 아름답게 돼요. 오,
야 진짜 이쁩니다. 이쁜 비바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. 자 지금 비바 쪽에 너무 질문이 많아서요. 구독자 질문 또 바로 한번 나가겠습니다. 아, 네. 자 저희 구독자 그림쟁이 김일은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. 비바리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또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. 관리 자체는 솔직히 힘든 게 네. 힘든 거 거의 없고요. 아 없어요.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. 식물을 넣기까지 기다리는데 네네네네. 바로 넣고 싶은데 이제 바로 못 넣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아,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있다가 넣어야 돼요? 네, 식물들이 아. 퍼지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네. 습도를 엄청 많이 올려요. 약간 좀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도 인큐베이터 환경을 제일 보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. 가장 중요한 부분은? 포인트?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. 아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. 식물 같은 게 이제 서로 죽이는 시스템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야생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볕을 가려가지고 밑에 있는 식물을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본인 종만 이제 번식하려고 하는데 비바리움이 너무 여러 가지 식물을 넣으면은 서로 꼬이고 이제 복잡하게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거 좀 떨어뜨려서 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.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은 식물 여러 가지 있거든요. 이런 이제 대기모람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요. 그다음에 스파티필러 이런 애 조합 같이 이제 아예 크기 차이가 확 나는 애들은 괜찮습니다. 이름들이 상당히 복잡한데 아마 제가 이거 편집할 때 민재 씨한테 카톡 엄청나게 보낼 거예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파인애플 심어져 있네요. 이 브로멜리아는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들어가 있네요. 뭐 어떤 생물 들어가는? 여기 이제 레드아이 아머드 스킨커 들어가려고 합니다. 잠깐만 여기 레드아이 아머드 스킨커가 들어간다고요? 네 맞습니다. 살아있네요. 와 완전 초특급 호텔인데? 야 근데 누가 봐도 생물 가격보다는 수십 배가 나갈 것 같은 사육자. 진짜 부럽다 이 샵. 이 샵 고객들은 정말 부럽네. 우리 샵은 거의 불모지라 가지고 손님들이 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. 드디어 첫 생물이 나왔습니다. 아 태구네요 이거. 그냥 태구는 아니고 블루태구인가요? 네 맞습니다.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식탐이 다 먹으려고. 일단은 성격이 어렵다고 하니까 패스하겠습니다. 아, 네. 아 여기 살라만다가 또 있네요. 이제 이 친구 이름 유래 같은 재밌는 게 유럽에서 한번 숲이 불탄 적이 있거든요. 불탄 나무 틈에서 얘네가 나와서 파이어 살라만다라고 있어요. 불의 요정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소설에 많이 나오죠 이 친구. 야 이런 진짜 뭔가 심도 깊은 지식. 투탑으로 인기 많은 친구인데요. 타이거 살라만다라고 해가지고 호랑이 무늬가 있는 친구라고 해요. 이게 성체되고 제법 많이 크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네, 엄청 많이 크더라고요. 맞죠, 살라만다. 저는 양서류랑 별로 안 친해서. 야, 근데 일반적인 사육장을 꾸며놔도 이렇게 보시면 비바 전문샵에 와서 그런지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사육장을 꾸며놓으신 걸 보실 수가 있는데. 와, 설마 이게 그린헤널이 여기 사는 건가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와 살아있네요 진짜. 그린헤널 사육장이 이 정도입니다. 야 미쳤다. 그린헤널 한 마리 있네요. 그린헤널 사육장이 이렇게 화려한 거는 제가 살다 처음 봅니다 진짜. 초특급 호텔이네요 얘들한테는. 역시 더덴이네요. 화이트 트리플옥이라고 해가지고 사장님이 직접 번식한 애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. 아, 야 역시 저기 말라붙은 껌 두 마리가 있네요. 얘들이 색깔이 밝은 데로 안 가면 진짜 정말 꿀이더라고요. 네 맞아요. 여기 양서류가 확실히 많아요 진짜. 비바샵이라서 그런지 하다 보니까 많아지더라고요. 사장님이 예전에 번식하신 아닌데 이 친구는 이제 한 10살 된 친구예요. 야 10살 된 친구예요? 네 저희 사장님 올챙이 때부터 키운 친구고요. 덩치 진짜 크다. 네 부위를 잘 맞죠. 야. 야, 좀 이따 사장님한테 또 한 대 맞으신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친구는 이제 필로메드사 계열, 이제 왁시 몽키 계열 친구인데요. 생긴 건 이제 자이언트 왁시하고 왁시 몽키 프록 닮았는데요. 이 친구가 이제 밤 돼서 움직이면은 옆구리에 이렇게 좀 엄청 화려하게 움직여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인데 이제 개구리. 아, 개구리 중에요. 나는 고가종으로 알고 있어요, 이 친구들로. 한국에도 지금 6마리밖에 없어가지고. 와, 한국 6마리밖에 없어요? 네, 맞습니다. 살아있네요. 와, 도덴 클라스. 꼭 만화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. 지금 잠자고 있어 이런 표정인데 이제 어두워지면은 고양이처럼 동굴 막 풀려가지고 엄청. 아 이 여기 있는 것처럼. 네 맞습니다. 오, 야 매력 포텐 터지네요 진짜. 양서류 키우시는 분들 영상 보면서 혹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. 밑에는 이제 옥사칸 스파니텔 이구아나라고 해가지고. 옥사칸 얘네도 네. 멕시코 쪽에 애들이죠? 멕시코 우드바 좀 더 아래. 아 조금 더 아래 쪽이에요. 스파니텔 중에서 소형종에 속해요. 아 외형은 진짜 블랙 스파니텔 이구아나랑 진짜 많이 닮았네요. 블랙 스파니텔보다 꼬리가 좀 더 와일드하고 또 강렬해가지고요. 진짜 그렇네요. 야 내 스타일이다. 저 좀 많이 와일드한 애들 많이 좋아하는데. 골격 같은 것도 되게 멋지게 생겼군요 애가. 이게 거의 성체인가요 지금? 이게 성체입니다. 와 성체 사이즈 진짜 좋다. 사람이 키우기엔 제일 좋은 사이즈. 진짜 너무 잘생기고 마음에 드는데 요 친구. 네. 그냥 분양가 얼마 정도 되죠?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한 쌍이 있어요. 아, 네 문 닫을게요. 옆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멕시칸 리프프록이라고 하거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눈이 엄청 이뻐요. 와 눈 진짜 장난이네요. 다리가 엄청 굵직해가지고요. 오 그렇네요. 매력 있는 편이에요. 야 진짜 눈
장난 아니네요. 엄청 강렬하게 나오는데 이거 무슨 그 유리구슬 같은 느낌? 네 들어가. 맞습니다. 야 양서류도 이렇게 보니까 매력이 넘치네요. 야 역시 또 불떼기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시서스 디스컬러라고 하는데. 네? 뭐라고요? 시서스 디스컬러 엑스바인이라고 하는데요. 카톡 나중에 주세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, 일단은 불떼기인 걸로. 네, 알겠습니다. 아 어렵네요 이름이. 와 여기 크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야 그랬을 때도 있고 나름 퀄리티가 괜찮아야 될 만한데요. 오 퀄 좋다. 사장님 영상 안 찍으실 거예요?